자살은 절대 혼자 안 죽어요. 자살은 자살을 했어요, 그 집안에. 그럼 그 집안에 또 누구 데리고 가요. 왜 그러냐면 자살을 하신 혼은 하늘의 문이 안 열려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태국수업 꽃도령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사실 요즘에 네. 그 자살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. 이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. 이번에 좀 자살에 관한 질문인데 네. 이 자살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. 그러니까 뭘까요? 첫 번째는 자살은 절대 혼자 안 죽어요. 무슨 말이죠? 자살은 자살을 했어요, 그 집안에. 그럼 그 집안에 또 누구 데리고 가요. 왜 그러냐면 자살을 하신 혼은 하늘의 문이 안 열려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.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승에서 계속 누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잖아요. 그 집안이 동생 죽고 신랑 죽고 그랬잖아요. 또 자식도 좀 안 좋고 그런 것처럼 자살을 하면 하늘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천도제를 한다 하들 조금은 열리겠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받아주질 않아요. 하늘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내가 친했던 사람한테 엉겨붙어요. 그래서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 보면은 이 조상분들의 자살하셨던 분들은 그 집안 또 자살이 나오더라고요. 네. 네.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많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내가 자살을 하고 싶다면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약이라도 좀 처방받아서 아니면은 저희한테 와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좀 뭔가를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자살한다고 편하지 않아요. 내가 자살한다고 집안 식구들이 더 자살기가 본인이 자살한 걸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이 더 안 좋아져요. 더 괴롭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괴롭기 때문에 자살을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저 같은 입장에서 무당으로서는 정말 자살기가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또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. 자살기가 씌이기도 하나요? 그렇죠, 씌이죠. 잘 씌워요, 자살기가. 잘 엉겨붙어요. 그리고 특히 그런 사람들 있어요. 어디 가서든 상가집을 가든 어디 그냥 용궁을 가든 바다를 가든 한강을 가든 잘 엉겨있는 엉겨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기문이 열려서 그래요. 귀신의 문이 내 머릿속에 기문이 열렸다 그러거든요. 그런 분들이 더 자살기가 붙으면은 나도 똑같은 증상이 오거나 아니면은 처음엔 우울증 형상으로 당연히 오겠죠. 그러면서 점점 나도 그런 수렁 속에 빠져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께서 딱 상담하시다가 네. 이 사람 진짜 자살기 쉬었다 네. 라는 사람들도 있었나요? 예, 많았어요. 아 그래요? 예.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나는 뭐 풀어주고 싶었지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잖아요. 어떻게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의욕조차도 없어요. 그래서 좀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좀 살아갔으면 좀 좋겠어요. 그럼 혹시나 이 네. 가족분들 중에서 네. 뭐 자살을 하신 분이 있어요. 네. 그럼 그분들은 좀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드려야 좀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좀 이런 뭐 자살기에 쉬지 않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. 일단 천도제를 우선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한 번을 한다 그래도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천도제를 해주려서 새 옷으로 좀 입혀드리고 조금 저승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. 뭐 근데 제가 아는 사례 아는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. 1년 있다가 아들이 똑같이 죽었어요. 자살로요? 네. 이게 아버지 귀신이 씌워서 그런 거예요? 네. 대주려고 간 거예요. 그 모 연예인도 뭐 누구 제일 친한 사람을 데리고 간 적도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거 같이 제일 소중한 사람부터 먼저 데리고 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
그리고 또 그걸 자살을 발견한 사람도 충격을 빠져서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제 아는 사람들 중에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살한 걸 보고 또 자식이 또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네, 그것도 있었지만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자살했어요. 그럼 그거 보고 충격에 빠져서 그 사람도 약간 이상해져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똑같이 자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 혼은 이렇게 못 올라가니까 떠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붙어요. 어디든 붙어요. 너도 가자. 안 좋은, 진짜 나쁜 귀신이네요. 귀신 네. 중에서도. 귀신 중에서도 자살하기가 제일 무섭죠. 그래서 조금 자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가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의욕을 생겨서 좀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도움이 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